네, 안녕하세요. 호텔을 더 김흥식 기자입니다. 기아 EV9 네,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하러 왔는데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타고 있어. 이씨. 사전 계약 대수가 뭐 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판매 목표로 잡은 물량을 거의 뭐 사전 계약으로 다 소화를 했을 정도로 일단 초기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3열을 갖춘 대형 SUV군에 속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EV9의 내외관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어떤 주행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9 신차인데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연광을 받으니까 뭔가 색다른 감성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먼저 크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타는 차 외장이 오로라 블랙 펄이거든요. 전장이 5010mm, 전고가 1755mm니까 국산 SUV 가운데 가장 큰 현대차 펠리세이드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시각적으로는 펠리세이드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외관은 별다른 장식 없이 굉장히 간결하게 마무리를 한 게 특징입니다. 전면에 그릴과 범퍼부, 또 두툼한 블랙 하이그로시 클래딩, 또 테일 게이트로 강하게 치켜 올라가는 벨트라인, 또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감성을 살린 힐 디자인이 측면에 적용이 됐습니다. 기하학적 무늬, 스타맵, 그러니까 별자리 모양의 테일램프 형상도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에서 라이팅 패턴을 구독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턴 말고도 5개의 추가 그래픽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굳이 이런 거에 돈 쓸 거 있나 싶기는 한데 뭐 한번 써보고 필요 없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으니까 뭐 한번 구독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반듯하고 광활하죠. 대시보드 절반을 디지털 클러스터와 또 공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하나로 통합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증강현실로 전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조 화면이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터치를 하는데 살짝 불편한 게 좀 있고요. 이건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화려하고 굉장히 첨단스러운 어떤 그런 화려한 비주얼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화면 구성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페시아와 콘솔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공간으로 두기보다는 뭔가 쓰임새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센터부는 컵홀더, 또 오토홀더 같은 버튼들이 보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콘솔 박스, 그리고 2열 콘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뭔가 정돈감이 뛰어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EV9의 실내는 이 시트가 실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열에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있고 또 6인승, 7인승을 기본으로 하고 또 2열 시트를 180도 회전해서 3열과 맞보게 하는 스위블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2열의 프리미엄 릴렉션 기능을 갖춘 그런 시트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용도에 맞는 그런 시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트렁크에서 버튼 하나로 2열과 3열 폴딩을 하면 완벽에 가까운 바닥면이 만들어집니다. 뭐 요즘 뭐 캠핑이나 차박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떤 뭐 차의 공간을 그런 레저의 어떤 용도에 적합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최적의 옵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과 3열에도 또 독립적 제어가 가능한
공조 장치가 다 돼 있고요. 외부 기기 충전이 가능한 시형 충전기도 다 마련돼 있고, 그런데 2열 시트 스위블 조정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딱딱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3열 탑승 개구부하고 3열의 어떤 무릎 공간 같은 것도 여유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3열은 접어서 적재 공간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지금 보시는 트렁크 용량은 6인승이 기본이 775리터, 그리고 2열을 접으면 2715리터고요. 보닛 안쪽에, 그러니까 앞쪽에 보닛 안쪽에도 제법 큰 용량의 프렁크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 시승차는 4WD에 21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99.8kWh 고용량 배터리로 한번 가득 충전하면 454km를 달리는데요. 예, 최대 토크는 600에서 700Nm를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는 또 부스터를 통해서 기본 수치보다 조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토크 레인지가 600에서 700Nm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뭐 전기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보통의 전기차와 똑같이 차분한 발진에 이어서 지금 매끄럽게 속도가 상승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승차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뭐 그런 특징들 똑같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EV6나 현대차 아이오닉5나 뭐 또 아이오닉6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2.5톤이나 되는 공차 중량을 가진 대형 SUV의 한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EGMP 플랫폼을 공유하는 다른 모델보다 순발력이나 반응,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방향을 틀 때 추종감에서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주행모드 차이가 주는 변별력도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확 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서스펜션에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기아는 뭐 맥멀티 서스펜션이라는 것을 전륜에 썼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직 이 맥멀티 서스펜션이 어떤 거다라는 설명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뭐 둔덕을 이렇게 가속방지턱 같은 둔덕을 넘거나 또 조향을 조금 거칠게 하면 오리지널 맥퍼슨 스트럿 타입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모르겠는데 거칠게 다루면 롤링이나 뭐 피칭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피로감 있게 그렇게 전달이 되고요. 특히 이 앞부분에서의 흔들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심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맥멀티 서스펜션을 전륜에 썼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효과들이 글쎄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전자제어나 뭐 기아나 현대차에 많이 들어가는 피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을 왜 안 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무게나 부피가 더 많이 나가서 뭐 안 썼다고 하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이만한 가격이면 적어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도는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제한된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HDP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기아는 뭐 곧 출시하는 GT 라인부터 적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HDP가 없어도 기본적인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시스템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안전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 다 와가는데요. 경기 하남에서 충남 부여까지 200km 남짓을 달렸습니다. 전비는 4.8kWh, 2차 지금 인증 전비가 3.9kWh 거든요 복합 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9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전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EV9 어스트림 4WD 기본 가격이 8,163만원인데 19인치 2WD를 서울시에서 사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 6,9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어떤 저보다 다른 차원의 생김새 보이고요. 또 대형 SUV 이상의 공간과 뭐 쓰임새로 보면 억대의 동급 벤츠나 BMW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도 뭐 크게 꿀릴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아 EV9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개별 시승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테럴드 김응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